그러면 때는...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하는 부잣집 아들 스타일이야. 부모님은 의사가 되길 바라는데 화가가 됐어. 되겠다고. 송재 씨 아버지. 네네. S계열 반도체업 제시 CEO라고. 진짜? 정확히는 잘 모르. 아빠가 말을 안 해주니까. S 쪽의 협력업체는 최소 연에 매출이 그다음 몇 백억 되죠. 진짜. 원래 매일 아침마다 먹는 약인데. 이었는데 제가 그 고민형이 있는 그 세트로 되는 것들을 비싼 거네. 돈들이 갑자기 1,000만 원 빌려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. 계좌번호. 육성재네. 비단잉어를 처음으로 갖고 수입해서 오신 분이시면 비단잉어들은 다 이제 저희 할아버지 분들. 야, 그러면 좀 집이 좀 약간 잘 사는. 얘는 뼈대 있는 집.